이상민 의원이나 김경률 회계사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보다는 이현주 의원이 민주당으로 오는 게 덜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네,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이현주 의원이 정치적으로 명분도 없고요. 수도권에서 소구될 만한 중도적인 매력도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비호감 캐릭터까지 같이 얹어갖고 이재명의 픽으로 나오게 된다면 민주당의 아주 강세 지역, 그냥 무조건 당선될 수 있는 지역에 전략 공천 받는 거 말고는 사실 답이 없다고 보거든요. 매니저로서 그럼 이현주 전 의원을 자랑해 주신다면? 이현주 의원은 일단 의협심이 있죠. 의협심? 네, 의협심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와 투쟁하는 것,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다만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좌충우돌하기도 합니다. 저는 반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무능과 안보 불안에 대해서 밤잠을 못 이루시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견제하고 지금의 이 정권의 전횡은 지난 정권이 잘못했다는 이유로 합리화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조국 사태 당시에 전 정권의 내로남불에 대해 비판하면서 삭발을 했습니다.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대한민국을 꿈꿨습니다. 그래도 제가 경선 때 지지했던 후보도 아니고 그때도 많은 우려를 표시했지만 그래도 기왕 당선되신 거 설마 그전 정권보단 잘하겠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작은 것들도 이렇게 꼬집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좀 예민하게 정치를 했던 것 같아요. 예민하게 정치를 하다 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불만이고 바꿔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큰 흐름을 바꿔야 되는지를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현주 의원을 저도 경력을 보고 그냥 변호사로만 알았는데 거시경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굉장히 안목이 있어요. 현대사회를 이끌고 있는 건 경제지 않습니까? 예. 경제 위에 정치가 이제 같이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냥 의원을 한 번 더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지도자급 정치인으로 성장할 만한 제목을 갖추고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의 지도자인가가 좀 불분명하잖아요. 오늘은 여기의 지도자인데 다음번엔 여기의 지도자고 너무 당을 많이 바꿔서 아마 대한민국의 역대 기록으로 남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게 민주당 한명숙 전 대표의 추천으로 그 당시 들어왔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부터 안철수 의원이 하게 되는 새정치부터 또 이준석 전 대표와 같이 얼마 전에 토크 콘서트를 하더니 이젠 다시 이재명 대표한테 가겠다고 하니 지도자이긴 지도자인데 누구와 함께하고 어디에 서 있는 지도자인지는 이거는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소속사가 불분명한 상황인데요. 최근 제일 큰 기획사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명함을 받았습니다. 과연 이 계약이 성사될지 이현주 전 의원의 스토리 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이런 여러 문제들, 이런 심각한 정국,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검찰의 권위주의적인 문화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 이런 것들에 같이 함께 힘을 보태서 맞서자, 뭐 이런 취지입니다. 이번에 행보는 되게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반년을 이제 복당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 같이 하는 게 나올지 여러 가지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이현주 의원한테 죄송합니다만 이제 철새도 그게 이제 해를 걸르면서 하는 건데 네. 이건 뭐 한 계절에 몇 번씩 다른 정치적 모색을 하고 이랬던 분을 지금 반윤석열 포문을 열은 사람이라고 그냥 이렇게 대표가 직접 한다?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식으로 총선 전에 이현주 의원에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납득도 안 되고 대표가 해야 될 일은 더더욱 아니고요. 정치인이 SNS에 이걸 글을 올린다는 건 사실 민주당으로 마음이 기운 거 아닌가 싶은데 또 고민을 하더라고요. 아마 마음은 거의 굳혔을 텐데 민주당 내에서 여론이 그닥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본인이 시작을 민주당에서 했잖아요. 돌고 돌고 돌면서 민주당에 대한 비난의 메시지들을 아마 하나씩 끄집어내면 한두 끗도 없을걸요. 이재명 대표가 같이 코를 해서 당겼다고 하더라도 당내 여론이 너무 안 좋으면 언제든지 놓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원주 의원은 그때 가서는
정말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현주 의원이 여기에 이재명 호에 탑승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한 마지막 판단과 선택, 그 좀 여론을 보는 게 아닌가. 민주 엔터테인먼트 사에서 왜 명함을 줬는지는 좀 알 것 같고, 반대하는 분들 메시지가 몇 분 나온 것도 사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현주 의원 민주당으로 오시는 거 좋다고 봅니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방송으로 이제 볼 때 항상 제가 들었던 느낌이, 하, 저분은 반대편에서 상대방으로 만나면 좀 너무 힘들겠다. 내 편이어야 되겠다. 우리 편이면 좀 든든하겠다 이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의 어떤 정치 인생의 역사는 좀 방랑자적인 그런 인생을 보여주셨는데 앞으로 민주당하고 또 잘 맞춰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뭐 환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는 어떤 정치적 이득을 생각하고 이현주 전 의원의 복당을 제의했을까,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가 제의한 배경은 친문 공격용 카드입니다. 친문? 예.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민주당이 이제 로고라든지 컬러라든지 다 바꿨죠. 그걸 보면서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확실한 당 장악을 위해서 필요한 시점이 바로 이 공천 시점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친문에든 결집할 수 있는 상징적인 존재가 이제 김경수 임종석 실장인데,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중성동구의 과거에 본인의 이런 지역구에 나오려고 하더라도 전략구의 선정도 되지도 않아야 될지 전략구로 딱 묶을 정도로 임종석 의원의 지금 정치 재개를 지금 막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친문 세력과 정말 이제 뭐 앞뒤 볼 것 없이 인간적인 관계도 없이 그냥 제대로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딱 보니까 이제 이현주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카드로 저는 강력하게 지금 현재 섭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친문 공격수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요. 지금은 시청률이 안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나 비판의식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저격수가 본인의 좋은 역할일 거고요. 한 가지만 바로잡자면은 민주당 당원 당교상 그 지역구의 현역 국회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략 지역구로 선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 지역에 출마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지역은 전략 지역구로 선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최근에 이제 여러 정치인들의 입당 뭐 이동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상민 의원이나 김경률 회계사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보다는 이현주 의원이 민주당으로 오는 게 덜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네,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참고로 저는 선거 때가 되면 중도 앞으로,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 나아가잖아요. 밖에서 오시는 분들을 받을 때에도 그 당에서 견디다 못해 오게 되는 굉장히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성향의 분들을 땡겨오기 위한 노력들을 서로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당에 있는 중도적이고 개혁적인 성당의 분들이 우리 당에 있지 못하고 끝끝내 민주당으로 가게 된다면 되게 뼈아프고 긴장되고 막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현주 의원의 캐릭터는 우리가 봤을 때는 중도적이거나 개혁적인 성향의 캐릭터라기보다는 지역을 너무나 많이 바꾸고 또 좌충우돌했던 측면 속에서 너무 강하고 상대에게 상처 주는 발언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중도에 소구하는 매력적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과연 민주당에서 전략으로 수도권에 꽂겠다고 얘기를 한다면 진짜 전략이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님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어느 정당이나 자당에서 나가서 다른 데 가는 상품에 대해서는 이렇게 깎아내려야 되거든요. 평가절하 해야 되는 거. 네, 그래서 너무 당연한 말씀이시고. 아니, 깎아내리더라도 데리고 오거든. 왜냐하면 이익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인 거고. 아직 도장 안 찍었잖아요, 계약서에. 네. 잠깐 좀 뒤로 물려갖고 약간 한발 빠져있는 게 이현주 의원의 미래를 위해서 괜찮을 것 같은데요. 빠져서 뭘 보는 좀 쉬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왜 꼭 이번 총선에 출마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계약서 사인해서 민주당이 가고 전략 공천 받아서 윤석열 정부 심판의 선본장에 쓰겠다고 했는데 그 도전이 허물어지게 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현주 의원이 정치적으로 명분도 없고요. 수도권에서 소구될 만한 중도적인 매력도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비호감 캐릭터까지 같이 얹어갖고 이재명이 픽으로 나오게 된다면 민주당의 아주 강세 지역, 그냥 무조건 당선될 수 있는 지역에 전략 공천 받는 거 말고는 사실 답이 없다고 보거든요. 한때 또 같이 당에서 생활했던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건 본인의 소신과 기준을 판단으로 이 당에 나갔다면 약간의 한 템포 쉬어가는 정치가 필요하다. 얘기 들어보니까 민주당에 가는 거는 좀 싫으신 것 같아요. 그죠? 그 저 말씀을 들어보니까 꼭 모셔와야 되겠네요. 네, 꼭 모셔가십시오. 만약에 내가 이현주 전 의원이라면 이런 선택할 거다. 윤석열 정권의
핵심적인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분하고 좀 겨룰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용산도 선택지가 될 수 있겠네요? 용산도 선택지가 될 수 있겠죠. 그 지역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절대 경선하는 지역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국민의힘 후보하고 좀 싸울 만한 어떤 그런 지역을 선택지로 추천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 광주에 임종성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지역 정도를 이현주 의원이 요구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네요. 뭘 정보가 있으신 것처럼. 네, 저는 처음. 일단 뭐 대구는 안 가실 것 같아요. 네.